아기 울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지난 4월에 이어 5월에도 출생아 수가 1년 전에 비해 늘었습니다. 2만 명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출생아 수가 두 달 연속 증가한 건 8년 반 만입니다. 혼인도 두 달 연속 역대 최대 폭으로 늘었습니다.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19,54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14명, 2.7% 늘었습니다.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1년 7개월 만에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상승 반전했는데 상승 추세가 이어진 겁니다. 2만 명을 밑돌긴 했어도 출생아 수가 두 달 연속 지난해 같은 달 대비 는 것은 8년 6개월 만입니다. 통계청은 지난해 5월 출생아 수가 19,000여 명의 턱걸이했던 기저효과에다 코로나 사태로 미뤄졌던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늘어난 때문으로 봤습니다.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깰 것으로 예상된 올해 합계 출산율도 조금은 올라갈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. 하반기에도 이런 증가의 흐름들이 약간씩은 나타날 것으로 보여져서 저희가 이제 추계했던 올해 합계 출산율 0.68보다는 약간은 조금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. 지난 5월 혼인 역시 두 달째 역대 최대 폭으로 늘었습니다. 지난 5월 혼인 건수는 2만 923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,712건, 21.6% 늘어서 두 달째 20%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습니다. 통계청은 기저효과에다 정부와 지자체의 혼인 장려책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 지난 5월 사망자는 28,54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39명, 1.2% 줄었습니다. 그래도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서 우리나라 인구는 8,999명 자연 감소했습니다. 인구 자연 감소는 55개월, 4년 7개월째입니다. YTN 이승은입니다.